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연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휴진과 같은 의료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의료계는 당장 집단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전국 전공의들이 모인 온라인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우려됐던 집단 사직이나 휴원 언급은 없었습니다.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시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4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 문제가 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50명, 이번에는 2,000명 수준입니다. 의료계는 의사 2,000명을 양성해도 비인기,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판을 지금 이제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판을 엎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격앙이 되어 있고 한 건 사실입니다. 부산시도 일단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4년 전 전공의 84%가 28일간 파업에 참여하면서 의료기관 2,400여 곳 중 430여 곳이 문을 닫기도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단 휴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산시 의사회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립대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그 주민들이 오면은 진료도 잘하고 그 시간도 가능하면은 뭐 7, 8시까지 하든지 이런 비상 대책을 좀 세워달라 공문을 보낸 겁니다. 부산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